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입니다. 네, 사이언스투데이의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이제 최순실 씨가 한참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최순실 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이 제정 러시아 시대의 요승 라스푸틴인데요. 이 라스푸틴은 이 러시아 황후 뒤에서 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죠. 네. 그래서 이 제정 러시아가 이 파탄이 돼서 결국 러시아 혁명을 촉발한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라스푸틴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그 러시아 황태자가 앓고 있던 특정 질병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특정 질병 혈우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전 질환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병 아닌가요? 혈우병은 희귀 유전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보통 사람은 피가 나면은 이 혈액이 응고가 돼서 그 피가 멈추잖아요. 네. 이 혈우병에 걸린 사람은 이 혈액 응고를 시키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혈우병 환자는 이제 지속해서 이 혈액 응고 단백질을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고장난 혈우병 유전자를 고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 혈우병 정복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생겨서 재기능을 못하는 유전자 부분을 그렇죠. 정상으로 되돌리는 건데 네. 그게 요즘에 아주 뜨거운 이슈죠. 네. 이게 잘라서 붙이고 떼어내고 그렇죠. 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잖아요. 네. 그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쉽게 말을 하면 유전자 가위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내 마음대로 편집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등 특정 유전자를 골라내서 마치 가위로 잘라내듯이 잘라낸 다음에 그 자리에 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끼워 넣는 기술입니다. 예. 한마디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만능 가위와 같은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정 유전자만 없앨 수가 있고요. 그 고장난 유전자를 없애버린 다음에 정상 유전자를 대신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은 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자 유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망가져 있는 건데 그 망가져 있는 유전자만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가위를 도입을 하고 정상적인 DNA 시퀀스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망가진 유전자가 정상적인 유전자로 교체가 되는 그런 리페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전자를 망가뜨리지 않고 정상적인 유전자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자르고 그 네. 대신에 정상 유전자를 끼워 넣으면 여러 가지 질병 정복도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 치료에 좀 응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 인자 유전자가 이제 고장이 났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정상적인 혈액 응고 인자 유전자를 환자에게 삽입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되면 이 환자는 피가 나도 혈액 응고 인자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피가 먹게 되겠죠. 예. 현재 미국에서 이제 이런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에이즈의 경우에도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임상 시험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이제 인체 면역 세포를 감염시켜 가지고 우리 어떤 면역 기능을 붕괴시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그 면역 세포를 감염시키려면은 면역 세포의 특정 단백질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예. 바이러스가 이 면역세포 어떤 특정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야지 이 바이러스가 그 면역세포 안에 침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그 면역세포의 특정 단백질을 없애버린 거예요. 음흠. 그렇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면역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럼 이제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증식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거든요.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하. 엄청난 기술인데요. 뭐 혈우병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에이즈에도 가능하고 사실상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질병에 그렇죠.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거의 모든 질병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질병 치료 외에도 뭐 동물이라든지 네. 식물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해서 다른 뭐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던데요.
그 슈퍼돼지라고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예, 예. 슈퍼돼지는 그 일반 돼지보다 이 근육량을 좀 키운, 근육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돼지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돼지에는 이 근육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억제하는 유전자를 유전자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육 억제하는 게 풀리니까 이 돼지는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돼지 같은데 다른 돼지와 좀 달라 보여요? 근육도 많은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국내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예. 이 뭐지 중국 애들은 이 살코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돼지가 굉장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식물은 어떻습니까? 이 콩의 경우에 이 올레인산이라는 그 굉장히 좋은 몸에 좋은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콩을 개발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콩은 콩 기름 특유의 그 고소한 냄새도 나면서 몸에는 좋은 기름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또 이것도 시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 이제 뭐 옥수수나 벼 등 이런 굉장히 많은 농작물, 뭐 병충해 잘 안 걸리도록 우리 유전자를 조작을 하는데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콩이나 뭐 벼 이런 농작물을 얘기를 하면은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한다면 GMO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GMO는 이런 병충해 좀 견딜 수 있도록 세균이나 이런 미생물의 유전자를 삽입을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원래 그 종의 유전자가 아닌 다른 종의 유전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건 논란이 되는데 예. 유전자 가위는 고장 나 있는 걸 없애버리거나 원래 있던 정상 유전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GMO 논란에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게 있죠. 네, 뭐 질병 치료라든가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일각에서는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그렇죠. 부분이 있을까요? 이 맞춤형 아기 뭐 이런 거 들어봤을 네.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애가 뭐 질병 유전자를 갖고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면 이걸 없애버린, 얘는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 이제 그런 아기를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질병 유전자를 없애야 하니까 이 배아 단계에서 그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뭐 어떤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A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배아 단계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유전자가 이용해서. 예. 근데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인간의 어떤 배아 세포, 배아 유전자를 건드리는 건 불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술의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중국이나 영국, 미국에서는 이걸 좀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추세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물론 유전자 가위로 인간의 배아를 다루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굉장히 이렇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 이제 국내와 해외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외는 그걸 허용하는 추세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걸 활발히 연구하면서 이제 이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성이 입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아주 뭐 고가를 들여가지고 수입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당장 유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녀를 낳으면 그 유전 질환 유전자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그 인공수정을 받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허용해야 할 연구 분야와 좀 이렇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연구 분야를 이렇게 좀 정하는 그런 뭐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그 고질병, 그 난치병을 앓고 그렇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는데 또 반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아직 사회적인 논의가 그렇습니다. 필요해 보이고요. 아, 뭐 오늘 재밌는 주제였는데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